안녕하세요. 잇짧은 해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원래 휴방을 하는 날이었는데 좀 있으면 제가 이사를 하잖아요. 1월 11일, 12일이 또 휴방이란 말이죠. 이사날 때문에. 그때 무엇을 올려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Q&A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래서 Q&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래서 미리 Q&A를 받았어요. 커뮤니티와 인스타로 미리 받은 질문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질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아니, 질문이 없을 줄 알았어요. 왜냐면 궁금한 게 익숙한 님들이 갑자기 처음에 보이는 질문이 엉덩이는 두 개입니까? 한 개입니까?는 뭐예요, 이거? 엉덩이는 두 개입니까? 한 개입니까? 엉덩이는 두 짝이죠. 좋은 질문이었어요. 버섯 맛있어. 자, 또 춘삼이한테 듣고 싶은 말 궁금해요. 이거는 딴 말인데 인스타에서 뭔가 봤는데 공감 가서 만약에 강아지가 한 마디만 할수 있다면 저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어요. 춘삼이가 아파. 다른 거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플 때 아파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. 유튜버 전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요. 전후라 많이 나뉘죠. 진짜 많이 나뉘죠. 왜냐면 진짜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살았던 거와 뭔가 좀 많이 알려진 삶이라고 해야 되잖아요. 지금은 어쨌든 방송을 하니까. 훨씬 조심하게 되고, 그리고 방송 처음과 지금의 5년이 지났잖아요. 5년 하면서도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뀐 느낌?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, 이거 되게 가식적인 대답이었어요. 이거 편집하세요. 2021년 새해 계획은 뭘까요? 전 계획은 잘 세우지 않습니다. 언니는 하루에 큰 거를 몇번 보세요? 장려 활발하신가요? 적어도 두 번은 가는 것 같아요. 많으면 한세 번? 언니 새해 맞이 로또 번호 찍어주세요. 1등 되면 10%. 25? 47? 아니, 40, 한 번까지 있나? 언니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? 행복했던 시간?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, 춘성 오빠랑 낮에 같이 누워서 햇살 받고 있을 때, 오빠 뒷모습 보일 때, 너무너무 행복해요. 하루에 몇 번이고 보잖아요, 춘삼이를.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계속 이러고 있으면 혼자서. 맨날 이러고 있어요, 혼자서. 춘삼 오빠는 맨날 왜 저래 또? 춘삼이 오빠가 제일 귀여웠던, 춘삼 오빠 질문 맞네요. 제일 귀여웠던 순간 자는 거예요. 사실 그거 아니고. 정말 약하디 약한 아이잖아요. 마르고 조그맣고 막 진짜 발이 진짜 발 두께가 제 손가락보다 얇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발은 또 길어. 길어가지고 막 진짜 약간 사마귀 같거든요. 그 조그만 게 얼마나 승질머리가 더러운지. 미애한테 달려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물려갈 때 있잖아요. 그때 너무 귀여워요. 약간 승난 사마귀 같아. 한달 식비요?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좀한 하루에 막 시킬 때막 2, 30만 원씩 막쓸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진짜 한 400원 되는 것 같아요. 한 400.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거, 팬들하고 만나는 거. 요즘 언니가 빠져 있는 거? 관심 있는 거? 인테리어? 조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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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옆에 두는 스탠드 조명 있잖아요. 요만한 그런 이런 거. 이 조명을 하루 종일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. 모던하면서 화려하면서 포인트 있고 약간 금장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동글동글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너무 작지 않고 요 위에 대가리가 너무 얄쌍하지 않고 너무 네모난 거 싫고 없어요. 너무 힘들어. 2002년에 20년에 만나 소중한 인연이 된 사람이 있는지 나도랑 신이
만든. 그리고 스쿠비도 그렇고. 얘들이 너무 귀엽대요. 그리고 저에게 힐링을 너무 많이 주고, 그래도 같은 직장인 거잖아요. 어쨌든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친해지잖아요. 그런 걸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얘네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. 나 니네들하고 채널 하고 싶다. 같은 채널을 하고 싶다. 오씨, 나이 채널 얘기했네. 아, 오늘 말하다 보니까. 아, 좋은 말 하다 보니까 이게 나. 2021년 또 이루고 싶은 거. 우리 이것도 삐쳐라고. 우리 잘했으면 좋겠고. 밀가루 끊기와 고기 끊기 하나만 고르려면 어떻게 되실까요? 와, 저는 원래 고기를 제일 좋아했잖아. 근데 저 밀가루보다는 고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버섯이 있어. 라면은 진짜 못 끊을 것 같아요. 미래 결혼 계획은 없으시나요? 네, 뭐 계획은 없어요. 뭐 사람이 있으면 계획을 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, 요번 연도에 제일 잘하신 뿌듯했던 일은 무엇인가요? 전 충주사가 뭔가 농가에 되게 도움을 줬다는 이 뿌듯함이 있어. 아, 코로나 끝나고 야방하고 싶다 하셨는데, 제일 1등으로 하고 싶은 야방은 일단 고깃집이요. 버섯집이 아니라 고깃집이요. 모르는 게 상책, 모르는 게 산책은 뭐야? 아, 그런 질문 같은데, 모르는 게 산책이라고 하잖아요. 더 좋은 거라고. 그럼 저는 그것하고 생각해요. 전 원래 좀, 원래 처음에는 난다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냥 알고 하는 게 낫다 생각했는데,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앞으로 보면서 알았죠.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안 있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요. 그냥 멘탈만 그냥 흔들리니까. 3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요? 30대 금방 간다. 금방 간다. 눈 한번 깜빡했는데 40대요? 10년 넘게 일한 사진관 퇴사할 때 기분은? 막막했죠. 15년 동안 일한 곳에서 그것도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뒀잖아요. 일단 쉬고 싶어서 쉬었지만, 와, 너무 막막해져. 왜냐면 나이가 35에 진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다른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언니는 그렇게 잘 먹는다 사실 언제부터 아셨나요? 엄마한테 맨날 혼날 때? 집에 엄마 일하고 들어오면 누가 이거 먹었어? 어둠의 자식이었던 시절 최대의 고민은, 그리고 현재 최고의 고민은, 어두웠던 시절 한 20대 후반대였죠. 고민이 없었어요. 그때는 그냥 다 불만이었지. 그러니까 어두웠지. 다 불만이었고, 그때였고, 지금의 고민이라 비빔밥을 먹을까 말까. 인테리어를 브이로그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? 어, 아니, no, no, no. 집은 공개 안 합니다. 더 유명해져도 좋다. 지금 이 상태가 딱이다. 저는 조금 덜 유명해도 좋은 것 같아요. 별로 이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. 유명하지 않고 그냥 돈잘 버는 게 최고야. 살아생전에 진짜 맛없었다라고 딱 떠오른 음식. 딱 떠오른 음식. 우리 엄마 김밥이 되게 맛없었는데. 아, 우리 엄마 이상해. 김밥이 맛없어. 아, 근데 우리 엄마 다른 거 되게 다 맛있게 해요. 평생 배달 음식만 먹기, 평생 내가 한 집밥만 먹기. 와, 너무 힘들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정말 지금 제가 한 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. 와, 이거 지금 한두 달도 안 됐는데 배달 음식 진짜 너무 질렸거든요. 아, 그렇다고 집에서 하는 것만 먹는다고?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또. 그래도 점점 배달 음식이 엄마 손맛으로 변하지 않을까? 그니까 아닐까? 응? 엄마가 배달 음식 하면 안 돼? 우리 엄마 입맛, 우리 엄마 손맛이 날 수도 있잖아. 그쵸? 그걸 믿고 배달 음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에 꼭 하는 것과 절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? 와, 이런 질문 좋다.
꼭 하는 것. 친절하려고 하죠. 절대 하지 않은 것은 진짜 승질 내지 않는 것. 생방송 하는데 승질을 낸다고요? 어이구야. 사회생활이잖아요? 사회생활에서 누가 승질을 다 내? 운명 같은 한눈에 반한 남자가 눈앞에 딱 나타났다. 그런데 나이가 10살이 연하다. 혜님은 대시한다. 아니 짝사랑만 한다. 어느 쪽? 아, 절대 대시 안 하죠. 눈여겨 말씀드렸지 뭐 크게 바라지 않아요. 그냥 보고 있으면 아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네 보고 있으면 되지 뭘 굳이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취하는 순간 힘들어져. 민트 초코만 한가득 담아서 먹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없어요. 사생활 노출과 노출로 생활. 노출로 생활을 어떻게 해? 매님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몰랐는데 알게 된 거. 미애를 몰랐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? 아 근데 이거 이런 얘기만 하면 아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뭔가 까는 것 같아서 장점을 생각해 볼게요. 끝까지 생각해내. 포기하지 마. 미애 갑자기 나타났네. 포기하지 말라고? 되게 공주님처럼 자요. 이렇게 자요. 공주님 같아요. 아니야? 쓰레기를 되게 잘 갖다 버려요. 아 근데 너무 오래된 친구라 원래 알고 있었던 점이니까 원래 알고 장점은 원래 알고 단점은 원래 알았으니까 새로 안점을 말해야 되니까 그게 뭐 없는 것 같아요. 다 아는 20대를 시작하는 햇살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? 20대들에게 시작하는 햇살이들 금방 40대 온다. 똑같아. 똑같아. 인생 살아보니 이런 사람 조심해야겠더라. 이런 사람 가까이 해야겠더라를 꼽아주세요. 오 이런 점 좋네요. 인생 살면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겠더라. 앞뒤 다른 사람? 이런 사람 가까이 해야겠더라. 의리 있는 사람. 의리 있는 사람이야. 뭔가 믿음감 주는 사람.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되게 잘 될 때도 옆에 있어 주겠구나. 나를 그냥 믿어 주겠구나.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미경이는 그런 애가 아니지. 약간 이런 사람. 언니 샤워, 머리 감기, 세수, 양치는 무슨 순서로 하시나요? 저는 들어가면 무조건 처음에 손부터 씻어요. 손부터 씻고 그 다음에 오줌을 싸고 그 다음에 다시 손을 씻고 머리를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발라놔요.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해요. 칫솔질을 다 하고 몸을 때를 밀어요. 딱 빡빡빡빡 이렇게 자세히. 그 다음에 머리를 헹궈요. 그 다음에 얼굴 세수를 해요. 언니 스스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좀 내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그러네. 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친근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느낌. 새로 배우고 싶은 취미나 해보고 싶은 경험은 전 골프를 배워보고 싶습니다. 언니 햇님 언니 팬들에게 바라는 점은 좀 그대로 있어주시길 바랍니다. 난 그냥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. 내가 그대로 있듯이 그대들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대로 이대로. 지금 지령이 내려왔습니다. 우리 편집자님께서 지령을 내려주셨어요. 짧게 밸런스 게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모르는 게 산책과 모르는 게 산책.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었어. 미안해요. 나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. 근데 모르는 게 산책과 모르는 개, 그러니까 모르는 강아지의 산책이 왜 붙은 거예요? 아, 너무 궁금해. 미안해요. 나 진짜 몰라서 그래. 큰일이다.
말장난이라고? 아니 근데 뭔가 연결성이 있어야 좀 답답하죠 저. 너무 부장님 같지? 우리 언니 그냥 냅둬요. 아 이해 못하겠네. 그럼 해봐요. 다른 거 해봐요. 이거만 이해 안갈 수도 있으니까. 의미 없는 말장난이에요. 왜 의미 없이 장난쳐? 죄송해요 제가. 아 죄송해요 제가 쉬세요. 아니 아뭐 의미가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닌가? 아 그러면 몇 개만 해봐요. 몇 개만 해보면 또 이해할 수도 있잖아. 응? 제가 민초와 롱라 민초 녹차인가? 녹차. 맨님이 5명, 맨님이 5살. 아 이런 거예요? 맨님 5살 내가 왜 키워? 맨님 5명이 낫지. 맨님 5명이 낫죠. 쓰레기 잘 버려주겠네. 몸 벌크업 하기,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. 아, 이런 느낌이에요? 아, 근데 이거 너무 의미가.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었는데. 왜 나이 들면은 왜 저런 거에 의미를 가져? 그냥 웃고 넘기지라고 했는데 내가 웃고 넘기지 못하네? 어머. 몸 벌크업 하고 물 벌컥벌컥이라 무슨 상관이야? 아, 웬일이야. 내가 이렇구나. 요즘 트렌드인데 뭐 자꾸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면. 그러니까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내가 이러고 있다고요. 니들은 안 그럴 것 같아? 니들은 안 그럴 것 같냐고! 파랑 모자와 파란 모자 뭐가 달라요? 파란색이나 파란색이나 아 파랑 모가와 파란 모자 파랑 모가와 파란 모자 아 무슨 상관이야 그게. 뭐왜 골라야 되는 거야? 파란 모자도 좋아할 수 있고 파랑 모가를 좋아할 수도 있... 끝냅시다. 안 되겠다. 와 진짜 와이이 게임은 정말 뭔가 이해 안 되는 게임이다. 언니 아까 성질 안 낸다고 했는데. 아이고. 마지막 날이니까 새해부터 성질 안 낼게요. 그 새해 목표 같은 거 아닌가? 새해 목표는 승리 안 내기. 아, 약간 게임이 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. 자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내일 모레 봐요. 안녕.